한 아파트 복도의 CCTV 영상. 긴 점퍼를 입은 사람이 계단을 올라오더니 갑자기 소주병을 던지고 현관문을 사정없이 발로 찹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던 이웃 주민의 보복. 주체하지 못한 분노는 때로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난달 2일, 이 빌라에 살던 50대 여성이 살해됐습니다. 윗집에 살던 40대 남성이 옥상에서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최근 들어 한참 같은 거 많이 듣는다고. 밑집에서 층간소음이 일어났다고 이제 혼자 이제 생각을 하고. 올해 초 경남 사천의 한 빌라에서도 이웃 간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소음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위층 주민을 살해한 겁니다. 가해자는 당시 소주 3병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평소 좀 뭐 계단에 쿵쿵거리는 소리, 그런 것에 좀 예민해 있었고. 반복되는 소음 살인 사건. 비극적인 죽음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저는 정해용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1월 28일 경상남도 사천시 건물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피해자 박은하 씨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개월. 해용 씨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후에 제가 볼일 보고 있는데 전화가 병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뭐 박은하 씨 남편 되는 거. 예 맞습니다. 뭐 저는 놀랐어요. 뭔 일로 가 보니까 그 모양이 되고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칼에 그래 사고를 당한 그 우리 집 사람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가해자는 부부가 살던 집 아래층에 살던 50대 남성. 지난해 가을 이 빌라로 이사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장 건설 현장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좀 일찍 나갑니다. 안전화를 신고 성인이 계단을 밟고 내려가면 소리가 나기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그러더라고요. 아니 계단을 소리 안 나게 다니라고. 웬만하면 조용히 다닐게요. 그랬다고요. 하지만 아래층 남성의 항의는 계속됐습니다. 한 번은 차키를 집에 두고 까먹고 안 챙겨가지고 차키 가지러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래 했다고요. 근데 갑자기 문을 열고 눈이 뜨렁 그래가지고 왜 이래 왔다 갔다 한대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차키를 이래 보이면서 과외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또 할 말이 없으니까 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네 속으로 야 이 사람 이상하다. 이웃과 싸우며 지낼 순 없으니 조심하자고 다짐했던 부부. 월세 계약이 끝나는 대로 이사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지난 1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래층 남성이 복도에서 만난 혜용 씨 아내와 소음 문제로 언쟁하다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저는 살인을 할 정도로. 이 사람 성격이 괴벽하고 뭐 신경이 예민하거나 괴벽하고 이렇구나 생각을 했지 이런 일에 사람을 죽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2013년 설 연휴 첫날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형제 두 명을 살해한 40대. 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에 무단 침입해 6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 어떻게 소음을 이유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걸까? 뇌가 느끼는 이 고통을 느끼는 영역이 신체적인 고통과 정서적인 고통을 느끼는 영역이 거의 동일해요. 근데 우리가 죽을 만큼 맞으면 죽겠다는 생각을 하듯이 이 정서적인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오래 하면 느끼는 통증은 거의 유사합니다. 내가 소리라는 보이지 않는 물체로 매일 맞고 있는 고통을 느낀 거랑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엄청난 공격성이 올려오는 거죠. 죽여버리고 싶다. 성향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도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범죄심리학자 김성희 박사와 함께 최근 10년간의 소음 살인 사건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2014년 이후 살인, 살인미수 등 사람을 죽일 의도로 자행된 범행은 모두 55건. 그 결과 2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자가 위독했던 경우를 더하면 희생자는 35명으로 늘어납니다.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해 행동을 했는데 119라든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다행히 생명을 건진 분들이 많다는 부분들이죠. 미수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인원들이 1년에 적게 잡아도 3, 4명 정도가 살해당하고 있는 거죠. 즉 분기별로 1명 정도는 이웃 간에 층간소음이 시비가 돼서 살해가 되는 양상이고요. 한 가족이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죽이고 싶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윗집 사람들을 두고 나눈 대화였습니다. 소리가 나는 바로 이제 달력에 체크해놨죠. 이들의 위층에 사는 강모 씨 가족. 아랫집에서 소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그 재판 과정에서 대화 내용을 접하게 됐습니다. 항의를 여러 번 받긴 했지만 자신들을 죽이고 싶다는 대화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나서 계속 잠을 못 잤거든요. 진짜. 또 되새겨지고 그러니까 계속 보게 되고 애들한테 이제 해코지 할까 봐 그것도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애가 할머니랑 이렇게 하고 있는데 때리면 어떡하나? 뭘 쑤시면 어떡하나? 혼자 이제 계속 그런 이상한 나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서 마음이 힘들었죠.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심각한 소음이 있었던 걸까? 최근 1심 법원은 윗집이 참을 수 없는 수준의 생활 소음을 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아랫집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음의 크기가 문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최근 10년간 일어난 소음 살인 사건 판결문에서도 피해자가 유발한 소음은 심하지 않았다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소음이라는 것은 주관성이거든요. 침에 살짝 찔려서 굉장히 고통을 느끼는 분이 있는 반면에 콕 찔려도 나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음도 그렇다라는 거죠. 위층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뭐냐 벌써 귀가 터여버렸어요. 위층 사람 얼굴만 봐도 뭐 좀 안 좋은 소리로 이제 살인의 충동이 일어나고 현관문을 마구 걷어차더니 황급히 사라집니다. 보름 뒤 같은 장소. 한 남성이 강아지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30초 뒤 누군가가 계단을 올라와 힘껏 병을 던집니다. 소음 피해를 호소하던 이웃집 남성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분쟁이 시작된 건 올해 초. 처음엔 말로 항의하는 정도였습니다. 1월 중이었던 것 같아요, 1월. 처음에는 와가지고 왜 그렇게 쿵쿵거리냐라고 그냥 말씀만 해주셨고 저도 그냥 죄송하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왔을 때도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이제 나갔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없을 때 그 소리가 났는데도 소음 방지용 매트도 깔았지만 항의는 계속됐습니다. 얼마 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봉투가 이렇게 버려져 있는 거예요. 텐트에 타 있고 그 다음에 3일인가 또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맥주도 붓고 결국 현관에 CCTV를 달았습니다. 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분은 쓰레기를 버리려고 이렇게 내려간 건데 1층에서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고 지하까지 가더라고요. 안 내리고 저희 내리는 거 지켜보다가 올라간 거. 엘리베이터 타기 엄청 무서웠었어요. 그러던 4월의 어느 날. 쉬는 날이었어요. 또 청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문이 발로 차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롱패딩을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발을 차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펑펑 떨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이야 그냥 이렇게 병을 던지고 발로 차는 거에서 그치겠지만 나중에 가서 이 사람이 또 분노를 뭐 조절을 못하면은 또 혹시 모를 일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천장을 두드리며 보복성 소음까지 내던 이웃집 남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결국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접근 금지 명령과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스토킹 처벌법으로 조기에 개입하고 가해자 피해자 분리가 됐기에 망정이지 어느 기관에서도 어느 사법기관에서도 개입하지 않았다면 좀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웃 주민의 물리적 위협은 처음 말로 항의를 한 지 석 달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극단적 범행인 살인 사건의 경우는 어떨까? 최근 10년간 발생한 55건의 소음 살인 사건. 범행 전 이웃 간 소음 갈등이 석 달 이상 이어진 경우가 70%를 넘었습니다. 오늘 내가 위층 사람이 소음을 낸다고 해서 당장 올라가서 항의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서로가 여러 주고받는 시간들이 통상적으로 몇 개월이 흘러가요. 정말 짧게 잡으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까지는 저희들은 층간소음 골든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층간소음 골든타임. 이 갈등 진행기에 적절한 개입이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층간소음 분쟁 중 벌어진 쌍방간 경찰 신고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 신고가 된 경우가 한 94% 정도로 확인이 되고요.
층간소음 신고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건물과 그리고 그런 범죄 위험도를 지니고 있는 대상들이 일정 부분 확인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동일 신고가 계속 반복되는 신고자들에 대해서는 코드 분류가 이루어지게 되면 특정 어떤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서 일반인보다 좀 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좀 더 예방적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10년간의 소음 살인 사건 기록에서 주목되는 또 한 가지, 범행 장소입니다. 절반가량은 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원룸 등에서 일어났습니다. 층간보다 벽간 소음이 더 문제가 됐습니다. 벽간 나와보실래요? 뭐예요? 네. 왜 벽을 쳐요? 벽을 치는 게 아니라 식탁이 거기 있는데 식탁 딱딱 한 번씩 부딪힌 거예요. 벽을 쳤잖아요. 그럼 벽에다가 책상을 좀 띄워놓던가. 어쨌든 벽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뭐 치면은 와서 모여서 말을 하든지 똑같이 벽을 치고. 지금 일주일에 몇 번이나 벽을 쳤냐고요? 이런 건물들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과 달리 소음 규제, 상담 대상에서조차 빠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디에 하나 하수연하기가 조금 쉽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극한 상황으로 좀 가는 경우들도 많다.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상담의 범주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 층간소음 살인으로 아내를 잃은 지 5개월. 지금 정혜용 씨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아내를 살해한 가해자의 재판입니다. 1심에선 징역 20년이 선고됐고 이달 중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꿈에도 두문두문 보입니다. 보여도 참 이렇게 가놓고 참 꿈에 보이는 것도 너무 아픈 모습으로 꿈에 보인다고요. 죽은 사람은 뭐 살아 돌아올 수 없으니까 앞으로라도 참 무고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한테 사고를 안 당하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10년간 소음 살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은 기록된 것만 22명. 소음 자체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소음이 살인으로 번지는 일만큼은 이제 막아야 합니다. 결국 가해자가 없는 피해자만 둘이 있는 사건이 전 층간소음에서 나타나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스토킹이라든가 가정폭력과 같이 적극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하고 어떤 피해자 신변 보호를 하고 이런 조치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범죄들이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것들이 예방될 수 있듯이 경찰이나 아니면 중앙정부의 조기 개입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10년 전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한 싸이의 강남스타일.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말춤을 따라 추며 즐기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말춤을 만든 사람은 누굴까? 싸이 뒤에서 춤을 추고 있는 이 사람. 이주선 씨가 바로 세계인을 말춤 추게 만든 안무가입니다. 노래를 추고 싸이 씨가 미국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짜서 보내줬죠. 보내줬더니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 이거 뭐야? 예, 완전 예, 난리 나갖고 너무 좋다고. 싸이의 예감대로 노래와 춤은 전 세계를 휩쓸었고 K-POP 최초로 유튜브 조회수 52억 회를 넘어섰습니다. 오빤 강남스타.
당시에만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 강남스타일. 안무를 직접 짰던 이주선 씨는 얼마나 벌었을까요? 일단 안무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받고요. 그다음에 싸이 씨가 또 이제 챙겨준 게 조금 있어요. 뭐 그 위에는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좀 조심스러운데 유튜브에 뭐 1원씩만 받아도 사실은 뭐 몇십억 몇백억 뭐 이렇게 그런 게 되거든요. 댄스 챌린지 열풍이 SNS를 휩쓸고 있는 요즘. 하지만 정작 안무를 만든 안무가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없습니다. 저는 원밀리언의 대표이자 한국 안무 저작권 협회 초대 회장을 맡게 된 리아키입니다. 케이팝 산업 안에서 퍼포먼스를 필요로 하잖아요. 안무를 주기도 하고 또 트레이닝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뭐 전체적인 기획에 참여하기도 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요. 뭐 섹시한 안무를 할지 뭐 아니면 뭐 파워풀한 안무를 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컨셉 방향 아이덴티티 설정 하는 것도 안무가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트레이닝을 해서 무대에 올리는 것까지가 저희 역할이에요. 무대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 이 부분을 부를 때는 곡의 각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손가락을 몇 개를 펴야 하는지까지도 다 트레이닝합니다. 케이팝은 안무 빼면 시체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안무가로 살아오면서 정말 좀 케이팝에 그래도 기여를 하긴 했구나. 전 세계에서 케이팝을 배우기 위해 찾아온 댄서들. I like it. I think oh that one. Because I kind of like strong movements, so when I can use my strength, it's very nice. 이곳에서 안무를 배워 K-pop을 세계 곳곳에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미국이 네. 뭔가 춤의 본고장, 힙합의 네. 본고장 이래서 항상 배우러만 갔었거든요. 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최근에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춤을 배우러 한국에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고 있죠. 케이댄스의 힘을 의식한 기획사들은 안무에 더 공을 들이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이제 흐름으로는
여러 군데 안무 의뢰를 해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장면들만 뽑아서 합쳐서 이제 이거를 이제 데뷔 안무 뭐 아니면 뭐 컴백 안무로 하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있죠. 아이돌의 표정, 손끝 하나까지 빚어낸 칼군무는 K-POP 신화의 숨은 주역이기도 합니다. K-POP 아이돌 이분과 에버글로우 멤버가 SNS에 올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한번 맞춰봐요. 네. 탑, 스타일. 이것만 있으면 돼요. 네, 편하게 하시면 돼요. 음악 방송을 도는 기간에는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랑 같이 한번 챌린지 찍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뮤직뱅크에 출연하는 대부분 아이돌은 이곳에서 챌린지 영상을 찍습니다. 챌린지를 올려서 되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음악을 알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홍보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챌린지는 누구나 SNS에 짧은 영상을 올리고 따라하는 일종의 인터넷 놀이입니다. 칠리시라는 댄스 크루가 있는데 그 크루가 비아이 테이스티를 이렇게 챌린지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너무 좋아서 이제 친구랑 같이 찍게 됐죠. 챌린지 중에서도 댄스, 그 중에서도 K-POP 댄스는 반응이 가장 빠르고 좋습니다. 바이럴이 잘 되는 거는 보통 K-POP. 아무래도 저희가 최대한 멋있으려고 영상을 찍으려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반응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20년 전 나온 노래가 다시 세계적인 인기를 얻기도 하고 다시 차트를 역주행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하고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릴 수 있지만 안무 역시 그림이나 음악과 마찬가지로 저작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이 이제 창작자가 이제 표현한 창작물인데 그것이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글이 될 수도 있고 안무란 것이 어떤 신체의 동작 이런 것을 이제 연속적으로 배열 배치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창작성을 띄워서 이제 저작물로 되는 것이 이제 안무 저작권이고 강남 스타일을 대표하는 말춤. 말춤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데는 독특한 그루브가 있었습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사실은 이게 할 때 이렇게 그루브가 있어요. 네. 그냥 이렇게 추는 거랑 이렇게 그루브를 주는 거랑은 약간 틀리죠. 처음에 짤 때 제가 이 손 없이 이렇게 막 했었어요. 아, 놀면서. 예, 예, 예.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스텝을 만든 거거든요. 이제는 안무를 빼놓고는 상상할 수조차 없어진 K-POP. 하지만 정작 이 안무를 고안해낸 안무가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이 안무를 저희가 짜서 올리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원밀리언도 수익이 없거든요. 어찌 보면 또 음원이 홍보된 역할도 분명히 있고 그걸 통해서 뭐 광고 수익이 들어왔을 때 광고나 그래서 음원 저작자에게 100% 돌아가는 구조. K-POP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유튜브와 SNS에 유통되면서 음원 수익은 4천억 원을 넘기며 10년 새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유튜브나 SNS에 댄스 영상을 올리면 음원 수익은 가수와 작사, 작곡가에게 돌아가고 영상을 올린 사람에게도 일부 수익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안무가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등록 저작물 가운데 안무는 0.1%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저희가 음악 저작권하고 비교해보시면 분명합니다. 저희가 유튜브 내에서 음악을 사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수익금이 음악 저작권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특정 안무가의 안무를 쓴다고 해서 그 수익이 넘어가지가 않죠. K-POP 안무에 대한 권리는 안무가보다 기획사에 귀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엔터테인먼트들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어쨌건 간에 저희의 그 안무 저작권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그 저작권을 회사에 귀속을 시키는 조항이 어느 회사든 지금은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안무가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성명표 표시까지 회사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도 있는데도 있었고요. 혹은 뭐 너가 뭐 약간 조금 양보를 해서 이렇게 양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관계를 사실 좀 지켜야 우리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그랬죠. 스트릿 댄서로 활동 중인 팝핀 현준. 재밌고 신박한 안무를 만들어 유행도 시켰습니다. 이런 느낌의 웨이브를 다리를 이용해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이 전체가 팝핀 현준은 요즘 안무 저작권 협회 출범에 합류했습니다. 뭐 안무가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의 저작권을 등록해서 앞으로 우리도 저작권에 대한 인정을 받는 그런 직업이 되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안무가에 대한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권리? 권리가 보장이 되고 이게 완벽하게 보호가 되는 법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이 씬의 크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리아킴과 허니제, 아이키 등 유명 안무가들이 직접 모여 안무 저작권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뭐 K-댄스라고 해서 대중들한테 댄서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좀 댄서들의 생각들도 많이 성숙되고 최근에 또 뭐 예를 들어 뭐 안무 카피 이슈들도 좀 몇 개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중들의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뭐 그런 거를 문제 삼지 않았던 전혀 뭐 관심이 없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뭐야 이거는 카피 아니냐 대중들이 먼저 이런 거를 뭔가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대중들의 인식도 지금 많이 올라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안무 저작권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한 표준 계약서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무의 중요성들이 이제 우리 K-POP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점점 부상되어 오니까 창작물 자체로서 그 저작물 자체로서 인정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커 나가게 하기 위한 그런 발판을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안무 영상이 순식간에 3D 애니메이션으로 바뀝니다. 움직임을 데이터화하면 AI가 저작권을 인식하고 판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SNS상에서 저작권 수익을 거두거나 다른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게 업체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만 달려있다면 제 동작 같은 것들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그것도
3차원적으로 분석돼서 정답 동작, 정답 댄스와의 유사도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점수를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노래방 같은 데서도 노래만 점수 매기는 게 아니라 춤도 점수 매기고. 그렇죠. 하지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 걱정되는 것은 그걸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안 써. 라고 해서 좀 약간 꽃피우려고 하는 것이 또 시장 위축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겨서 적정하게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만든 춤을 활용할 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쯤은 진통이 있을 것 같아요. 소규모 학원들이나 이런 소상공 쪽에 있는 작은 씬은 피해를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나. 근데 그거를 안 보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만나서 회의를 많이 하자라는. 음원 저작권이 자리 잡는데도 거의 10년이 걸렸습니다. 덕분에 음원 시장은 커졌지만 아무데서나 마음 편히 음악을 틀 수 없게 됐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리에서 들을 수 있었던 캐롤. 하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케이팝 성공의 중요 요소로 자리 잡은 춤. 춤이 돈이 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춤을 즐기는 것도 더 이상 공짜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걸까요?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음악을 듣는 것도 스트리밍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너무 당연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처럼 안무에 대해서도 이거에 대한 인식이 좀 앞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망치고 헤집어 coming true coming true 난 속삭이지 뭘